안녕하세요. 아재꺼꺼입니다.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미드 하나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Shameless라는 드라마인데 제목처럼 수치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갤러거 가족들에 관한 골 때리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 집의 가장 프랭크 갤러거 밥만 축내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술과 약에 찌들어 살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은 프랭크, 의사에게 아픈 척해서 약을 받아내려 하는데 Let's take a look. 만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오버라네요. Doc, please, careful. I haven't touched yet, Frank. 약국에 약을 받으러 간 프랭크. 그곳에서 한 노부인과 부딪히는 척하며 자신의 약과 바꿔치기를 하고 도망가는 프랭크. 그러다 휠체어에 탄 남자랑 부딪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아는 사람. 기차 사고로 다리를 잃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구라. 간신히 도망쳐 집에 온 프랭크. 바꿔치기 한 약으로 둘이서 파티를 하고 한 백인 남성이 농구를 하러 가네요. 혼자만 빼고 모두 흑인,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패스를 하지 않네요. 마치 투맨 관처럼 말이죠. 패스를 받아 슛을 하지만 자신의 신발 때문이라 생각하며 농구시합에서 치욕을 겪은 남자는 신세한탄을 하며 40만원 가까이 하는 농구화를 사려 하지만 아내가 비싸니 사지 말라 하자 스스로 돈을 벌어 사겠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알바를 하게 해달라 부탁하는 남자, 게이바에서 일하게 된 남자, 꽤 많은 팁을 받았네요. 그 돈으로 농구화를 사고 다시 농구를 하는데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요? 패스를 받아 슛. 그러나 역시 농구화 때문이 아니었네요. 미드 쉐임리스는 아버지 프랭크 갤러거와 6명의 자녀들이 함께 지내며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 시즌 12 방영을 시작했고 참고로 시즌 1에서 9는 각각 12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정주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거친 언어와 가끔 무후한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라면 보시면 안되고요. 미국 하층민의 삶이 궁금하고 골 때리는 막장 가족의 삶이 궁금하시다면 미드 쉐임리스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상 아재꺼꺼였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 채널 구독, 영상 공유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